안녕하세요, 도로시입니다. 안녕, 짝! 오늘 먹을 건 이거예요. 이거는 마라 샹궈. 중국 음식이에요. 중국 요리. 마라탕을 한 적은 있는데, 마라탕은 이제 마라라는 소스로 국물로 요리를 한 거고요. 이거는 볶아낸 거예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당연히 중국 당면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가리비랑, 가리비랑, 오, 대박 크다. 가리비랑 이렇게 응피 들어갔어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이건 맛있어요. 이거는 지마장 소스라는 거예요. 먹는 도중에 갑자기. 중국 식재료 파는 데서 사왔고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다진 마늘에다가 깨 조금 올려서 넣어서 다시 먹을게요. 피시벌. 엄청 크다. 이거는 얼린 두부예요. 식감 되게 좋아요. 유부 같아. 이거는 푸즈라는 거예요, 푸즈. 식감이 되게 독특해서 맛있어요. 이거는 어묵. 유채나물.
Yes. Ooh.이 당면이 원래 훠궈나 마라탕이나 마라샹궈에 많이 들어가죠. 중국 당면. 맛있어. 기다리고 있어. 맛있다. 맛있다. 먼저 가리비 하나가 입안에 가득해요. 너무 좋죠? 호박.
시금치. 에베주. 밥을 좀 갖고 올까요? 중국 땅에 제자리를 찾았네요. 너무 짠데? 맛은 있는데, 짜요. 다못 먹을 것 같기도 합니다. 한 봉지만 낼까요? 버려졌어. 너무 잘 먹었어요. 중간에 너무 짜서 짜다고 해서 너무 죄송해요. 맛있게 먹는 모습 보러 오셨는데 제가 너무 짜다고 했죠. 네, 원래 두 봉지가 들어있는데 한 봉지만 넣었어야 되는데 제가 두 봉지를 다 넣었어요. 욕심이 과했습니다. 요리에 감이 없나 봐요. 초반에는 정말 맛있었어요.
약간 식으면서 이제 점점 계속 먹다 보니까 많이 짠것 같아요. 잡사요. 많이 짜요. 여러분, 오늘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다시 한번 음식 남겨서 너무 죄송하고, 계속 짜다고 해서 너무 죄송해요. 자,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안녕. 어제 여러분, 사랑해요.